먼저 마음껏 건강관리랑 꿀팁 엄청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손이 우리 몸에서 멀어지면 행복하거든요. 자기 몸통에서 가장 멀리 올려보세요. 네, 이렇게 가장 멀리 올려서 하나, 둘, 얼쑤 이렇게 하시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큰소리로 박수 한번 해보실래요? 반가워요. 네, 닭반말은 닭나무가 많아서 닭반말인가요? 네. 그러면 닭나무는 소리 낼 때 어떻게 소리 내서 올까요? 알아맞히신 분 선물 드립니다. 정답! 맞아요. 어릴 저는 여러분들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러 나온 썸바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감정을 몇 가지나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감정을 잘 사용해야 마음이 아프지 않고 몸도 아프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몇 가지 감정이나 사용하면서 사시나요? 사랑, 행복, 기쁨, 분노, 화, 또 뭐 있어요? 서러움, 불안, 우울 이런 많은 100가지가 넘는 감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좋거나 싫거나 이것만 사용하시죠. 그러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꿀팁 엄청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손이 우리 몸에서 멀어지면 행복하거든요.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자기 몸통에서 가장 멀리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네. 옆에 사람 뺨을 때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가장 멀리 벌려서 하나, 둘, 얼쑤 이렇게 하시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세요. 제가 지금 여기 총을 가져왔거든요. 일단 노래를 부르다가 총을 쏘면 그분은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제가 노래하다가 총을 쏘아서 총 맞으신 분은 나와서 노래를 하시면 총을 치시면 됩니다. 저하고 같이 노래하며 춤추시는 거예요.